아니 그러니까 내일 만나자고? 아이고 어째 좀 떨리는 것 같아? 처음도 아니잖아요. 자네 아버님 처음 뵐 때도 떨렸는데 이번엔 조금 더 긴장이 되네. 가만. 내일 뭘 입고 가야 되나? 아유, 어디죠? 아, 밥이나 먹고! 뭐가 저렇게 급해. 진짜 못 말려. 삐걱대면서도 착착 진행이 되네. 야, 저주의 국수가 길어서 소화나 제대로 시킬지 모르겠어. 형부. 왜? 이러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요. 분명 내가 채워서 보란 듯이 다른 집에 시집 가야 정상인데요. 아. 왜? 부부장 그 사람 아직도야?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쫓아갔어요. 저런. 형은의 집 생각보다 어렵고요. 자꾸 자신이 없어져요. 와, 큰일이네. 예, 심홍아. 잠깐만 들어와봐. 잠깐만.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요.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예. 저음장께 한복을 입고 나갈까? 양장을 입을까? 아유, 그러고 보니까 뱀뱀한 외 출복 하나 없네. 옷자랑하러 나가? 그래도 그런 거 아니지. 박주임 어머니 어떻게 생기셨냐? 푸짐하셔. 심술보가 있다고 해야 하나. 말버릇 허구는. 엄마 앞이니까 그렇지. 그냥 부잣집 만한인 같다 그렇게 말하면 듣기도 좋잖아. 그럼 그쪽은 잘 차려입고 나올 텐데. 옷 한 벌 사줘. 옷? 괜찮아. 아니 뭐 우리 사는 형편 다 알 텐데 뭐. 참, 내가 총대를 한번 매봐. 그건 장모님을 배신하는 건데. 아유, 아 몰라.